바로 헬스장인데요. 요즘 정희 씨는 무릎 관절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 열심히 살을 빼는 중이랍니다. 살이 좀 빠졌을래나? 보자. 빠지질 않았네. 응? 어머. 아, 뭐야? 어머, 야. 너 여보 왜 프라이버시인데 왜 훔쳐봐? 아니, 왜 훔쳐봐? 좀 응. 뺀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그렇지. 달라진 게 없네. 아, 엄마가 무릎 수술하고 나서 10kg 이상 찐 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안 빠진다, 안 빠져. 관절에도 살찐 게 안 좋다는데. 아니, 살도 살인데 응. 원고, 투고도 아니고 엄마는 쓰리고를 다 갖고 있잖아. 그 고지혈증, 응. 그리고 당뇨병, 또 뭐 있어? 고혈압. 그리고 응. 또 거기다 관절까지. 그게 유전이 된단 말이야, 엄마. 그래서 나는 걱정이야. 애기도 어리고 지금 또 나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니, 관절염도 유전이 된단 말이야? 유전된대. 퇴행성 관절염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특히 직계 여성 가족 중에 관절염 환자가 있을 경우 관절염의 발병 위험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이 지속되면 혈관 건강을 망치는 3대 장애인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른바 쓰리고에 노출된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실제 관절염이 있을 경우 당뇨병의 유병률은 40%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고지혈증은 38.2%, 고혈압의 유병률은 무려 82.7%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관절에서 시작된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대사를 방해하고 또 곳곳에 염증을 뿌리기 때문으로 이를 막지 못하면 뇌나 심장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 관절염에 노출되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16%가량 증가하며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무려 36% 가까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운동하기 전에 먼저 관절을 좀 풀어줘야 돼. 안 그러면 관절염을 더 키울 수가 있어. 아, 그래? 내가 옛날에 치어리더를 좀 해봤잖아. 그치, 너 치어리더 했었지? 그때 했던 거야. 자, 한번 봐봐. 발을 들고 발목에다가 밴드를 걸쳐. 아. 이렇게. 돼? 허벅지 앞쪽이 무릎이 쫙 당기지. 앞쪽이 쫙 당기는 느낌. 이렇게 한 5번씩 3세트만 해도 3세트. 그래. 관절에 도움이 돼. 스트레칭으로. 좋아. 나 이제 됐어, 엄마. 아이고. 이거 하고 나니까 운동 다 한 것 같은데? 아니지. 엄마, 지금은 관절을 푼 거니까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을 해야 돼. 다이어트는 물론 관절 근육 강화를 돕는 사이클에 이어 무릎 관절의 비틀림을 잡아주는 레그 프레스까지 도전해 보는데요. 더 무게 할 수 있어? 5kg 더 올려봐. 오. 자, 시작.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대단한데.